안녕하십니까. 프렌즈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렌즈의 지름입니다. 프렌즈의 배치 조승환입니다. 네. 금이는 좀 특별한 좀 습격기를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해봤죠. 습격기 2탄이죠. 예. 아, 우리 1탄에 엔비디아 폭탄 습격기가 왔는데, 유저분들께서 AMD를 왜 안 해주냐. 승리의 암들은 도대체 왜 습격기를 안 해주냐.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요번에 특별히 아주 몰래 은밀하게 폭탄 습격기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예. 소아 씨, 뭐, 개인적으로 AMD에 대해서 광팬인가요? 아니요. 광팬 아니에요. 오늘 아주 강하게 한번 나가보죠, 한번. 네, 광팬 아니에요. 예, 그들을 한번 곤란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색다른 정보들, 그리고 차기 뭐 GPU라든지, 차기 APU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습 질문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예. 가보시죠. 예, 일단 가봅시다. 고고. 프렌즈 회원 여러분들, 지금 AMD 폭탄 습격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글라스 타워에서 나와서 코엑스에 지금 밀어착해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저 AMD 담당자분들이 이제 폭탄 습격기를 왔고, 예? 조승환 씨하고, 예, 그 외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두 시간째 헤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길치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승민 씨? 예? 들어가야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 이거 뭐. 엔비디아보다 보안이 더 철저한데요? 안 그래요?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죠? 두 시간째 일부러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무튼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보안 솔루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두 시간 동안 밑에 일부러 제가 뺑이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밥 주세요! 좀 엿을 먹어보라고. 제가 폭탄 습격을 해오니까 한 시간 넘었어요. 땀 범벅이 지금 겨울에 정말 곤란합니다. 일단 폭탄으로 한번 습격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오늘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진짜. 예? 아무튼 지금 시원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예. 가봅시다. 고고. 예. 암드야. 네, 쿠렌즈의 회원 여러분들, AMD의 보안 체계가 정말 엄청납니다. 밑에서 2시간 동안 뺑뺑이를 굴리고, 제가 폭탄 습격기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청소도 좀 깔끔하게 하신 것 같고, 뭐 좀 향수, 뭐 베르사체, 뭐 구짜 뭐 이런 거, 예, 다 좀 향수도 뿌리신 것 같고, 예. 아무튼 2시간의 장정의 시간을 돌파한 끝에 AMD 코리아 본사로 저희가 폭탄 습격기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본사 직원분 세 분께서 지금 앞에 저희 앞에 위치하고 계신데요. 예,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습격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리 오신다라는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두 시간을 그냥 한 30분 정도로 줄였을 텐데 곤란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AMD 코리아에 있는 노명길 이사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래픽 쪽 채널 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회원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가운데 미인이십니다. 저희 쿠렌조의 검은 동네 회원들은 미인을 좋아해요. 미인을, 이쁘다. 예. 자, 안녕하세요. AMD에서 마케팅하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리스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두 배군요. 자. 자, 마지막으로.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AMD 코리아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랑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그 홈페이지도 약간 제가 관여해서 담당하고 있는 AMD 코리아의 김상겸이라고 합니다. 네. 쿠렌조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쿠렌조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원님이시죠? 그렇죠. 숨어 있지 않은데. 아주 유저 입장에서 활동을 아주 찐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AMD 코리아에
방문하게 된 목적은 예. 유저들이 AMD 코리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여서 저희도 시원하게 한번 유저들에게 AMD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까발리고 싶었어요. 아, 무서운데요? 예, 예기치 못한 그 질문들과 저희 궁금증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우리 유저들에게 좀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좀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좀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는 좀 해주시는데 또 예. 한편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예. 저희가 말씀 실은 알고 있어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 유저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가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 최대한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범주 내까지는 예. 최대한 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따지고요. 그냥 속 시원하게 폭탄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 안 봅니다. 편집 통짜 편집 없어요. 시원한 쿨하게 엔조이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 벌써부터 이거 AMD 코리아 본사 직원들이 땀이 지금 한두 방울씩 이마에 맺히고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습격하니까. 자, 저희가 2011년 말에서 2012년 1월 달 초 정도쯤에 네. AMD의 GCN 아키텍처 네. HD 79 시리즈가 예, 딱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유저들은 아주 엄청난 환호를 예, 질렀던 그런 저희 기억도 있고 저희도 쿨엔조이의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면서 예. 아 정말 AMD가 이번에는 사고를 쳤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렜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이제 또 1년이 넘었어요. 예. 그죠? 1월 달입니까? 그죠? 그렇다면 보통 주기가 사이클이 1년 정도면 차세대 그 GPU에 대한 소식이 좀 솔솔 이렇게 좀 나올 만도 한데 예. 왜 꽁꽁 감춰두십니까? 아 글쎄요 이제 예. 그 본사에서 굉장히 좀 신비주의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원치 않게도 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품 정보랑 제품 출시 시기에 대한 루머들 거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실제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회사의 직원들보다도 더 빠르게 루머가 퍼져갈 네, 정도로 네. 그런 저희가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유저분들한테는 미리 나오는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니까 분명히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또 이게 저희가 경쟁을 하는 환경 내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장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에서도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OEM 쪽 전략하고 그 다음에 채널 쪽 전략을 조금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OEM 쪽 같은 경우는 제품의 출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짧게는 프로젝트 개발 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맵을 뭐 2년 또 내지는 1년 이런 긴 기간 동안의 로드맵들을 쉐어를 좀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채널 자체는 시장 자체에서 제품이 바로 출시되면 그 제품들을 소비자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고 이게 또 저희 경쟁사하고 환경들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인지 저희 본사에서도 굉장히 좀 신비주의 전략을 좀 많이 펼쳐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극히 제한적인 정보들만 지금 제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2013년도에 8000 시리즈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2013년. 예.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속 시원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질만 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제품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쿨엔조이 쪽과 최대한 좀 빨리 내용들을 전달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1사분기 그 다음에 상반기 쪽은 저희가 7000 시리즈 기존의 7000 시리즈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새로운 그 마케팅 활동들이나 그런 마케팅 전략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분명 2013년도에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진 신제품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꼭 기필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쿨엔조이 회원 여러분들 확실한 정보를 득템을 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HD 8000 시리즈가 안 나온답니다. 그거는 확실히 아셨네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6월달까지입니다. 근데 또 제 예상은 또 그래요. 컴퓨텍스에서 깜짝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분명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꽁꽁 숨겨놨다가 6월 5일날 대만 컴퓨텍스에서 유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쫙 한번 빵 터뜨리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일단은 상반기는 절대 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저 말아주시고요. 저 정말 감질만 난데요 오늘. 아,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소환 씨. 일단은 저희가 좀 이제 좀 후기 넘치게 왔는데 예, 예. 이사님께서 예. 말씀을 굉장히 진중하고 아, 좀 잘 말씀해 주셔서 예. 좀 듣는 사람이 좀 경건해질 만큼 제 후기가 아, 예. 약간 사그라드는데 예. 사실 그 저희도 AMD 코리아 입장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노출하고 그런 분 분명히 조심스러우실 것이고 그런 걸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언어라는 게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렇죠. 또 8000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코드명들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보면 다 이제 바다의 아름다운 섬들이지 않습니까? 예. 발음하기도 힘든데 뭐 오르바, 큐라스 이런 데 가보셨어요? 어. 발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낯섭니다. 심지어 하이난은 네. 좀 익숙해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어루바나 큐라소 이런 네. 것들은 저희 직원들조차도 네. 이제 동양 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네. 익숙한 지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사진으로만 접해도. 예. 네. 그래서 바다 이런 섬들 보면은 네. 보통 이제 그 날씨가 더울 때 예. 여름이 연상되는데 예. 여름에 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건지 그 뭐 표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여름에 저도 제품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제품입니다. 아, 정말 고수시네요. 네. 저의 희망사항. 아 그렇군요. 우리 예사님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예. 자 희망사항일 뿐이고 출시가 된다는 말인가요 여름에? 정말 아리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저희도 네. 희망하고 계시는 거죠? 희망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나요? 저도 잘 모르죠. 그러실까요? 그게 좀 그러네요, 그죠? 예. 아, 여름 때, 아, 그, 참고로 저희 코렌주 이벤트 조성한 씨가 말씀드린 게, 어루바, 뭐, 큐라소, 하이난은 AMD 차세대 H8000 시리즈의 코드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아름다운 섬들, 예, 저희가 여름 때 좀 가슴속에 좀 품고 살 수 있는지, 저희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그런데 직접 가서 예. 어루바에서 어루바를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이거 정말 돌려서 말하기 좀 그렇네요, 저희는요. 예, 아무튼 희망 사항으로 여름에 저희의 희망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여기서 좀 부연 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OEM 쪽하고 그다음에 채널 쪽에 마케팅 네이밍이나 전략을 약간 좀 달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야 무슨 소리냐? 8000 시리즈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는 왜 거짓말을 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채널 파트너사분들한테도. 예. 근데 OEM 쪽 같은 경우 저희가 8000 시리즈 제품들 출시를 했습니다. 코드명들 예. 8000 시리즈의 마케팅 네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출시가 되고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마 지금 일반 그 유저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 네, 그렇죠. 채널 쪽에서 유통되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들이고요. 그에 대한 저기 8000 시리즈 제품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당분간은 7000 시리즈의 마케팅 네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추후에 분명히 8000 시리즈의 마케팅 네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 출시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이제 2013년 내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회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OEM,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OEM으로 출시되고 있는 게 HD8 시리즈의 예. 모바일 GPU. 모바일 쪽 제품분들이 네. 주로 라인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스크탑 제품분들도 예. 또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모바일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그 설계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경쟁 관계 이런 회사들의 눈치 보기 작전이죠. 예? 뭐 치킨 게임 이런 거, 예, 좀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AMD가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예상,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팩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눈치 게임을 하다가 서로서로 전략을 보다가 서로서로, 예, 그런 눈치 작전 맞죠? 눈치 작전 이야기 했어요. 눈치는 서로 다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예.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저희 성아 씨께서 세 번째 질문을. 또 제 차례인가? 예. 그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아, 최근인가요? 지금 벌써 2월인데, 예. 그 작년 10월 말 경에 예. AMD 그 드라이버 중에 이제 네버세트를 하고 예. 좀
이례적으로 예. 드라이버 타이틀을 부여해서 예. 좀 리니지가 됐는데 예. 제가 직접 그 벤치마킹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드라이버 차원에서도 좀 놀라울 만한 그 성능 예. 향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픽 카드 이제 뭐 하드코어 유저분들은 오버클럭도 많이 하는데 예. 오버클럭 이상의 그런 성능 향상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놀라운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AMD가 드디어 UFO를 주운 건가? 예. 주운 건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예. 그동안은 왜? 예. 뭐지 이게? 아... 그동안 너무 못 만든 거 아닌가? 예. 이렇게 해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하드웨어는 자체적으로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에볼빙? 뭐라고 해야 되죠? 진화를 하지 않잖아요. 아, 그대로였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드라이버 차원에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맞는 건데 예. 쉬시는 지 한참 들었어요. 예. 왜 이제서야 예. 이렇게 된 건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이제 직원들 내에서도 왜 이제서야일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됐으니까 좋다라는 반응들이 또 예. 굉장히 좀 많았고요. 반면에 또 그동안 그러면 뭐를 냈을까? 좀 이런 그 의구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내부에서도 보면 그 본사의 BU들 또 본사의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너무 넘치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애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저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쟁사를 너무 좀 이렇게 과소평가를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첫 번째로 많이 넘쳤던 것 같은데 예.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기에 대한 질타가 많았던 게 드라이버였고요. 네. 심지어는 뭐 드라이버를 무슨 발로 만들었냐, 무슨 뭐 까탈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도 많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가장 재밌었던 게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드디어 AMD가 손으로 만들기 시작해. 아, 그렇습니다. 진짜로 손으로 이제는 손으로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 온몸을 아마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그렇고 보면 예. 저희 스샷 같은 경우에 예. 저기 드라이버 AMD 드라이버 이제 카탈리스트 드라이버의 캡처한 사진과 예. 좀 아 이게 좀 그런데 저 원숭이 사진 원숭이 사진들이 있어요. 침팬지 사진 예. 드라이버를 침팬지가 만드는 거냐 그거죠. 아. Drug has the potential to change lives. Caesar continues to show incredible signs of intelligence. 아,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람이고요. 진화된 사람이 이제 만들고 있고요. 아, 그래서 네버 세트리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진화가 한 번에 끝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예. 어찌 보면 그 기존에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었고 진화를 하고 있었지만 한 단계 그 소위 그 임계치라고 그러나요? 그걸 뛰어넘는 것처럼 한 단계 확 뛰어넘는 그런 진화였습니다. 네버 세트리. 네. 아마 거의 뭐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어서 계속해서 출시되는 드라이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드라이버의 안정성, 그 다음에 호환성 부분의 향상, 성능 향상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3D 마크 네. 곧 있으면 뭐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초로 알고 있거든요. 특종입니다. 특종. 예. 에서 예.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 향상이 있을 걸로 제가 본사에서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네.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 그 뭐 마케팅 팀 또 PR 팀을 통해서 여러 예. 그 매체 분들, 미디어 분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향상이 되고 될 건지 어떤 정도로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또 기다려 보시면 제 인터뷰 내용하고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보시면 아 이 사람이 만들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또 발전된 사람이 또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예.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또 과거에 그렇게 좀 느리게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번 나올 때마다 조금은 발전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대치에 부응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희 드라이버 향상,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그 제품들의 향상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기존에 보여주셨던 관심처럼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저희가 좋은 제품으로 예. 안정적이고 성능 향상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목적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던 중에 좀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 뭔가 좀 테이블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듯한 이런 구도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온 것도 저희 뭐 업체 대 업체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죠. 에임드에 애정을 잇는 사람으로서 또 유저로서 좀 때를 쓰러 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노명 기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1차원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아 정말 달려가시다 달려가시다 이렇게 느꼈고 왜냐면 고도의 네. 숙련이 됐어요 고도. 일단은 제가 드린 질문은 드라이버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에서 인생을 배워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인계치라든지 뭐 발전한 사람이라든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예. 올리는 그런 예. 원병과 화수를 가리키신 것 같아요. 그 같아요. 자아사에 대한 네. 자부심과 네.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저희 제품의 판매량으로 꼭 이어졌으면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튼 지금 노명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이버 최근에 10월 말 작년 10월 말 정도쯤에 네버 세틀 드라이버의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 영상으로 유저들이 아주 광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전에는 왜 그렇게 드라이버를 발로 만들었느냐 그 이전에는 침팬지가 드라이버를 개발했다면 최근에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뛰어넘은 수메르인 정도가 드라이버를 개발한 것으로 맞는 기운 같은데 향후에 아마 예. 인간이고 이제 우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석 시대 수메르인이 지금 드라이버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그래서 인류의 역사까지 배우고 가는. 그렇죠. 예 오늘 아주 인생이 아주 참 재밌네요. 네. 그렇죠. 자 감사하고요. 자 네 번째 질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뭐 드라이버 이런 성능 향상에 휘입어서 28나노. 예, 그래픽카드 28나노 공정이 적용된 그래픽카드 중에서 지금 최강의 퍼포먼스는 다시 한번 HD 7970 기가헤르츠 네, 그래픽카드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요. 예.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최강의 성능을 이런 것보다도 이제 소비 전력, 예. 뭐 발열, 뭐 그런 거를 중요시했던 기존의 전력과는 조금 예. 다른 쪽으로 좀 예. 예, 전력을 바꾼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메모리 대역폭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256비트로 구술하고 계셨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아키텍처를 아예 뒤엎으면서 예. 메모리 대역폭도 인터페이스도 384비트 예. 그 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보면 행보가 다릅니다. 예. 저희는 처음에 출시를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출시한 거죠? 이 일단은 그 탑빈 SQ 저희가 소위 이제 그 탑빈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탑빈의 영향력은 뭐냐면 소위 그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파리 다카르 랠리 내지는 F1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F1을 우리가 운전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는 차들도 분명히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차들하고는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최대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저희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비유를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좀 하긴 했지만 훌륭하신 비유였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탑빈의 그 영향력이나 그 다음에 중요도는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의 집약도를 제품으로 승화시켜서 나타낸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새로운 공정이 적용되고 새로운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군들은 최적의 퍼포먼스, 그 다음에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해야 비로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최고로?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 저희가 나노 공정도 앞서가 있었고 제품들도 분명히 조금 더 진화된, 발전된 아키텍처를 적용한 제품군들을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농담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건 논문 주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논문 주제냐면 시장에 기술을 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보다 빨리 발전된 기술과 앞서가는 공정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선두가 돼서 끌고 나가지 못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하나의 MBA에서
좋은 케이스 스터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농담 이야기를, 실은 뼈가 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시장들도 선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저희가 과거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조금씩 발전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은 꼭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부분에 대한 성능 향상, 안정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부진했던 시장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마케팅 활동들도 좀 집중화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동안에 이제 게임은 특정 회사, 그 다음에 이미지 퀄리티, 2D 이런 것들은 또 뭐 AMD 이런 막연한 또 선입견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 회사들하고 같이 긴밀한 코웍들, 그 다음에 코마케팅 활동들 이런 것들도 또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총체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단편 부분만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제품, 드라이버, 마케팅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강화해가지고 제품의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려고 또 소비자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좀 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무조건 판매가 많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팔아 제껴야 되고요. 많이 팔아 제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암드를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암드 파이팅 이런 말이 있죠. 맞아요. 우리 회원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 우수하게 설계가 되어서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메달오브 아너라든지 예. 크라이시스 2라든지 예. 뭐 그리고 뭐 요 최근에 출시된 파크라이스라든지 예. 메모리 대역폭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좀 넓게 예. 설계한 부분에 대한 그래픽카드가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AMD H790 시리즈, 뭐 78 시리즈가 예. 경쟁사보다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예. 메모리 대역폭이 넓을수록 실은 이제 그 고사양의 게임 환경을 요하는 그 게임들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또 고사양의 또 게임을 쓰시는 분들은 또 모니터도 굉장히 좀 네. 대형 인체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메모리 대역폭이 그만큼 넓고 큰 것들이 내가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좋은 결과값들 나타내거든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그 벤치마크 게임으로 쓰이고 있는 그 게임 타이틀들이 최근에 또 저희가 많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게임 타이틀들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그런 데서 괄목할 만하게 저희가 좋은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수하게 설계가 되어서 저희도 우수라고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말해요. 아, 우수라고요? 야, 카메라맨이 저런 것도 캐치돼. 아, 예. 아무튼 네 번째 질문. 우수하게 설계된 GCN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게임상에서도 고사양 퍼포먼스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또 이거를 또 저희가 그 전에 저는 그 번뜩이는 좀 질문 하나 생각했어요. 즉흥적인 질문. 이거 바로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아까 이제 좀 어떤 그 어떻게 말하면 플래그십 모델 예. 시장에서 그 가장 최강의 성능과 예. 어떤 그런 최강의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 뭐 F1 말씀도 하시고 아주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게 예.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제 차세대 그래픽 카드가 이제 AMD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사 나올 것이고 예. 그런데 갑자기 거인 한 마리가 예. 이렇게 좀 루머가 들려있어요.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지. 쿨앤조이라든지 예. 해외 유명 미디어들 예. 매체들을 쪽에서 뭐 한 거대한 녀석이 뭐 네. 혹시 경쟁사에서 거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이야기를 경쟁사의 거인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또 거기에 상하는 왜 그러시죠? 절대 그러시는데 아니야, 첫 글자를 이렇게 입으로 나오려고 한다. 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떨고 계시죠? 시장에서 이제 뭐 경쟁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각각의 경쟁사가 네. 또
대표적으로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GPU도 마찬가지고 GPU도 마찬가지고 경쟁사라는 건 표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 안 돼요? 해도 돼요? 아 그럼 그런가요? 컨셉인가요? 컨셉 그냥 네. 편하게 말해도 된다. 아, 네. 엔비디아 예, 예 맞습니다. 경쟁사 엔비디아 엔사에서도 뭐 그 좋은 제품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실은 이런 경쟁 관계가 아마 소비자분들 그다음에 또 유저분들을 만족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경쟁자가 없으면 유저분들께서 좋은 제품을 쓰실 수가 없으세요. 맞습니다. 매력적인 가격대. 네. 아마 좋은 제품을 쓰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아,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에 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네. 하지만 이런 경쟁 관계가 예. 이 긍정적인 경쟁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쟁 관계가 있으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좋은 제품군들을 출시를 하고 자극을 받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 유저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경쟁사인 N사에 네. 뭐 실현 제품이 나오는 것들도 저는 저희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그들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군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또 저희는 그 부분을 쫓아가려고 또 설계하는데 또 저희 엔지니어분들 또 설계를 직접 하시는 본사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예, 제공할 수 있을 건지에서 고민하고 예. 뭐 이런 발전 관계들이 유저분들한테 결국적으로는 예. 뭐 행복감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예. 예, 일단은 잘 돌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희 예. 그 본사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저희 어떤 제품군들이 이제 흘러나온다에 대한 저희도 루머를 들었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제가 이제 섣불리 그 제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그렇죠? 좀 쉽지 않지만 네. 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 레인지의 제품군인지에 대한 인지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정도를 하고 있을 정도면 본사에 똑똑하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네. 발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스멜에 네. 그에 대한 대비들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감을 좀 가져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팝빈 스큐에 대한 네. 또 그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중요도는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그 제품 플래그십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쟁사 엔비디아에 거대한 녀석이 출시된다는 일단 루머일 뿐이에요. 네. 우리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죠? 루머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루머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예? 또 많이 팔아제낄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 거인의 그 거인이다 보니까 발자취도 클 거 아니에요? 쿠쿠. 네. 그걸 분명히 다 들으신 것 같고요. 발자취도 다 들으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대비책 그런 거 충분히 다 발자국 소리 다들 들으시나 봐요. 저만 듣는 게 아니었군요. 거대한 녀석에 대비해서 거대한 대비를 뭐죠? 거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자 그리고 뭐 이제 또 우리가 또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AMD APU 예. 발전이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 APU에 대한 개념, 뭐 유저들에게 편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CPU와 그리고 뭐 GPU와 그 개념은 우리 노면 기사님 비유의 다리 예. 비유. 아니야 그 APU는 저기 아름다우신 예, 류수나 이사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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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한번 저 바라던 다리 예. AMD APU에 대한 관심과 성능 향상이 굉장히 저희 유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자사 AMD APU에 대한 장점, 방향성,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뭐 이제 뭐 부자 동네, 부자 랜드. 아 예. 부자 동네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가 대략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고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시죠. 아, 카메라를 왜 또 여성분이 또 하시니까 이렇게 또 다가옵니까? 카메라면 부담스러워. 카메라가 지금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HD 카메라로 클로즈업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자이크. 카메라가 지나고 있군요. 예. 예.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APU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예.
CPU하고 GPU, 간단하게 말하면 CPU하고 GPU가 통합된 제품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CPU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노스브릿지 네. 칩셋하고 사실 GPU까지 연결된 네. 그 칩을 APU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리니티, 저희가 2세대 APU라고 하는데 트리니티가 나오면서 정말 그동안 사실 1세대 나노 APU에서 뭐 그래픽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CPU 성능이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트리니티 2세대로 오면서 그 CPU 성능도 대폭 향상이 되었고 그래서 뭐 저희 제일 이제 CPU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제품이 FX4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뭐 A10 탑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성능의 CPU 성능에 그다음에 저희 그 메인스트림 쪽 네. 정도 그러니까 엔트리 메인스트림 정도의 어떤 그래픽 성능을 합친 네. 6만원에서 7만원대 그래픽 카드 성능을 합친 그런 성능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지금 예. 저희 A10 트리니티 제품이고요. 예. 그래서 뭐 솔루션으로 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능으로 보나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트리니티 오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는 뭐 이번 CES에서 발표를 했지만 뭐 예. 카빈이라든지 테마시라든지 해서 밑에 그 울트라 씬 노트북이나 또는 태블릿용 저전력 그러면서도 더 좋은 그래픽 성능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미 이제 데모 시험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니티를 이어지는 후속 제품은 리치랜드 아까 부자 예. 리치랜드라는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그 제품은 이제 그래픽 더 좋아지고 예, 뭐 지금 뭐 50% 이상 뭐 그래픽 성능이 좋아질 거다. 50%요? 네. 그래서 엄청난 성능의 그래픽 성능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CPU 성능도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APU의 또 한 번의 도약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저희 쿨앤조이 리뷰 기사에서도 만나봤죠. AMD 5800K 외장 그래픽 GT630 경쟁사 엔비디아의 GT630 정도의 성능 맞죠? 630. 예, 630. 630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요만한 그, 예? 껌딱지만한 예? CPU, APU에서요. 네. 그 엄청난 발전입니다. 저희도 예, 깜짝 놀랐어요. 소위 말해서. 리치랜드 나오면 더 깜짝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지금의 한 그 메인스트림 외장형 그래픽 카드. 네. 이상 정도의 퍼포먼스. 기대를 하셔도, 기대를 하셔도 750 엄청나고 있네요, 진짜. 770? 이기느냐 조금 뒤집느냐 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GT630의 50% 이상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큰 사람이 보자. 자석이 자석이 나긴 나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가지고 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3세대 APU 시리즈에서는 더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을 네. 좀 성아 씨가 이제부터 감정을 좀 실어서 이제 무감정으로 하실래요? 네, 이제는 좀 예리하게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레벨이 기존에 차차 한 60만 점이라면 이번에는 100만 점 이상 레벨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아이템 써도 간이 있는 점수 정도의 레벨. 자, 여섯 번째 좀 진하게 좀 네. 일단은 욕을 해도 됩니다. 네. 예. 제가 뭐 욕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예. 욕은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시고 욕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거 자꾸 빵 터지네요. 칭찬이 일단은 그 아까 AMD 관련해서 예, 예. 네.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다루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하는 일 특성상 예. 좀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를 많이 다루고 또 이렇게 예. 좀 시스템 같은 거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드라이버 설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AMD 드라이버가 예. 제 마음 몰라줘요 정말. 이게 어떤 예.
던지냐면 유저들도 예. 일반적인 인식이 어떤 게 있냐면 예. 저희가 좀 대신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 AMD가 하드웨어는 참 잘 만드는데 예.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다. 예. 드라이버도 이제 네버 세트 관련해서 예. 좀 성능 향상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뭐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가장 AMD 드라이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성능이 아니거든요. 예. 네, 성능이 아니고 어떤 그 부품 간의 호환성 부분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되겠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그리고 또 인식이 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예. 또 아니면 또 실제적인 또 호환성이라든지 예. 또 스테빌리티 개선을 위해서 예.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예. 있었고 예. 거기 이제 상대적으로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거에서 좀 그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속입니까? 아, 예? 왜냐면은 제 개인의 경험은 워낙 좀 제가 좀 하드코어하게 다루다 보니까 아, 예. 저희가 뭐 좀 일반적이지 그런,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수십 번, 수백 번 왔 뺐다 끼었다 뺐다 끼었다 하고 뭐 세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 좀 에러 사항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분명히 소비자분들 또 유저분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불만사항 때문에 지금 네버세틀 드라이버처럼 사용성도 조금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성능 자체도 향상되는 드라이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내가 어떤 환경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이 액세스를 해야 되는 환경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첫 번째 그 장벽도 진입 장벽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뭐 XP 환경에서 XP 드라이버, XP OS 환경에서는 좀 그 특히 게임 특정 게임들 일부하고의 호환성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은 아주 큰 이슈들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비자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뭐 충돌이 난다랄지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슈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게 그래픽 카드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 게임 자체에서 그걸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패치를 하거나 수정을 해서 고치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당장 문제가 생기면 그래픽 카드 이슈 아니야? 드라이버 이슈 아니야? 이런 이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런 환경들이 어때 왜 그렇게 발생을 했냐를 고민을 해보면 저희 경쟁사인 N사에서 게임 쪽 회사들하고 전략적인 제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경쟁사는 드라이버 자체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게임사에서 매번 온라인 게임 특성상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가 안정적이니까 해결했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슈는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자체의 이슈보다는 실질적으로 드라이버 자체가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 이슈도 드라이버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네. 여론이 분명히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실은 저희가 아마 게임 쪽이나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들 벤더들하고도 긴밀하게 코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불명예를 지금까지 안고 안 가도 되는데 막 그런 데서부터 좀 원제가 있어서 아까도 뭐 네. 우스갯소리로 했던 무슨 뭐 카탈리스트 뭐 발로 만들었냐 무슨 저희가 뭐 원시시대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불명예들을 안고 살았고요. 그런 반성의 일환으로 이제 몇 가지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XP 통합 드라이버 이제 그 PC방용으로 나와있던 그 드라이버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윈도우즈 7 환경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능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가 게임 쪽 그다음에 이제 그 PC방 환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PC방의 OS 환경이 XP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윈도우즈 7으로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하고 있고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 저희가 훨씬 더 경쟁사보다 안정성에서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PC방에서 사용을 해보셨던 그동안의 선입견이나 또
아까 저기 부장님께서 이 겪으셨던 개인적인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주저주저 하셨지만 지금은 이런 드라이브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사용을 해봤더니 만족도가 높으셔서 재구매를 하시는 비율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된 본사 직원들을 필두로 해서 우주인이 됐지 다른 세계에 사는 뭐 블랙홀을 타고 넘어온 그런 우주인이 됐지 어떻게 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좀 계속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나로를 띄웠는데 저희도 그렇죠. 나로 2차 갑니까? 예.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제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좀 AMD 그동안 AMD에 궁금했던 질문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기존에 있던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앞에 지금 저희가 여기 DP를 해놓은 HD7970 1GHz 에디션입니다. 물론 최고의 성능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해주는 그래픽카드인 건 저희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경쟁사에서는 이 단일 칩셋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칩셋이 두 개가 탑재된 듀얼 GPU 플래그십 모델 기존의 AMD 뭐 예를 들면 3870X2 4870X2 뭐 그 이후에 출시 HD5970 잘 출시했어요. 그죠? 6990 다 출시를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왜 출시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없는 걸까요? 뜨거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비 전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왜 그 경쟁사에서 낸 거를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출시를 안 한 걸까요? 그런데 또 보면 저기 여러 이제 파트너사들한테 제가 AMD에서 허락을 암묵적으로 한 것 같아요. HD7990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벤치마크를 제가 직접 리뷰를 한 HD790 파워컬러 데빌 13 예? 그것도 나왔었고 보면 AMD 본사에서 분명 암묵적으로 그래 너가 이거 내라 몰래 내라 봐줄게 대신에 우리는 공식으로 출시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맞죠? 일단 조금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뭐 제가 아는 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 HD7990을 듀얼 그래픽을 활용한 HD790 그다음 플래그십이죠. 탑빈 스큐를 저희가 소위 그 AMD 자체 모델을 저희가 MBA라고 이야기합니다. MBA. 예, Manufactured by AMD. 그러니까 AMD가 제조해서 이제 직접 공급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제품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내부적인 이제 그 약간의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제한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고 이걸 전달해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서 일부 파트너사 왜냐하면 그에 대한 디맨드가 분명히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파트너들에게 즉 파트너들이 듀얼 그래픽을 활용한 그다음에 그 7990이라는 뭐 제품을 좀 출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몇몇 제조사들이 출시를 해서 제품 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하십니다. 팩트는 확실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역할들이나 그와 같은 제품군들이 또 앞으로도 아마 지속되리라고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AMD가 직접 그 듀얼 그래픽으로 활용한 제품군들을 출시를 하는 것들. 왜냐하면 칩의 집적도가 퍼포먼스 향상의 기대치를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칩을 마냥 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한 세대를 뛰어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스위트 스팟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을 쓰면서부터 한 3년, 4년 전인가 보네요. 그때부터 저희가 듀얼 그래픽 카드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는 탑비는 무조건 이렇게 굉장히 큰 칩을 쓴 칩 하나만 쓰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적도나 기술의 집약도를 쫓아가기 힘들어서 뭐냐면 이런 두 개 칩을 쓰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꿔버렸거든요. 저희가 스위스파 스프레트라는 전략을 쓰면서 그러면서 경쟁사도 그런 전략들을 유지를 해왔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들이 주요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그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지그재그 이렇게 유지되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전 꽤 오래됐죠. 3870X2 4870X2 물론
AMD에서 그때는 ATI였죠. ATI에서 한 개 싱글 기판에 두 개의 칩을 한 번에 담는 그런 놀라움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면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PCB가 두 개 있는데 한 개를 없애고 한 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죠? 단가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발열 측면에서 쿨링 솔루션이 하나만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니까요, 그죠? 네. 예, 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사는 그 당시에 기판 두 개를 조금 떨어지는 기술이죠. 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ATI가 좀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AMD가 듀얼 GPU 부분에서 확실히 네. 좀 어떤 선도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장점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7990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사도 있고 AMD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격이잖아요. 네. 칩셋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데 마중을 안 나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단 말이죠. 네. AMD에서는 공식적으로 실무에 안 나오는데 파트에서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게 맞나? 맞습니다. 네. 아들이 좀 비뚤어지면 부모 입장에서 조금 뒤잡을 수도 있고 학비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용돈도 좀 줄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부모가 저기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부모가 적극적인 걸 유치할 것 같습니다. 뼈가 있는 한마디를 하죠. 네. 예. 부모가 지금 지원 확실히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모가 제대로 지원을 해줄 것 같답니다. 그동안은 좀 예. 호랑이 자식을 좀 이제 예. 그 절벽에 좀 굴려보고 예. 자신을 좀 판단해봤고 이제는 좀 이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용돈을 좀 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도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마지막 질문은 승화 씨가 예. 예. 이거는 이제 좀 저희가 기술 설명 위주로 예. 딱딱하게 많이 좀 드린 것 같아서 좀 저희가 릴렉스 하자는 의미에서 좀 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 일단 아까 말씀하신 N사, N사 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AMD 같은 경우에 예. 그 자사의 확실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예. 컬러적인 면에서 예. 그렇죠. 여기 그래픽 카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강렬하게 빨간색, 예. 빨간색. 예. 좀 초록색, 이제 형광색 예. 비슷한 컬러를 이제 경쟁사 N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딱 보면 예. 일반적으로 빨간색 TV 많이 쓰이는 색은 아니지만 예. 그 뭐 좀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하던가 어떻게 보면 예. 컬러로서의 예.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AMD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그 빨간색 예. 그 빨간색이 가지는 어떤 그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점 어떤 게 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빨간색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열, 그다음에 열정, 네. 강렬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이미지예요. 예. 그리고 이런 빨강들이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아직까지도 많이 듣고 있는 이유가 색감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강렬하면서 원색이지 않습니까? 원색이 주는 강렬함과 색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그 색깔로도 구분이 좀 많이 돼 있어요. 네. 빨강하면 뭐 AMD, 네. ATI, 그 다음에 또 초록하면 또 뭐 N사, 네. 뭐 이런 그 색감이 또 있었고 아까 또 아이덴티티를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네. 제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조만간에 그 AMD, 과거 ATI 하면 또 이렇게 네. 떠올랐던 그런 아이덴티티 하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네. 루비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그 여전사 루비가 있었는데 예, 예, 예. 네. 빨강 옷을 입고 네. 검을 휘두르는 여전사 루비가 있었는데 여전사 루비가 조만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아마 빠르면 1-4분기 말 정도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고 신제품과 같이 돌아오겠네요. 일단 신제품하고 다 같이 돌아오는지는 제가 다시 네. 한번 좀 그 본사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오는 것 같네요. 아마 이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 토이 시리즈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비디오 클립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HD로 처음 넘어가면서 그 HD로 넘어온 2000 시리즈였던 것 같네요. 제 기억에. 토이 시리즈라고 하는 강렬한 그 저희 비디오 클립이 있었는데 와 이게 진짜 실제인지 애니메이션인지의 그 혼란감을 줬을 정도로 임팩트가 굉장히 네. 강했어요. 또 저희 당연히 그 당시에 최고의 뭐 탑빈스큐의 제품군 가지고 개발되어 있던 그런 그 게임
그 애니메이션 클립이었고요. 네. 아마도 그런 형태로 저희가 그 루비의 그 애니메이션 클립을 지금 본사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고요. 그게 아마 그런 그 비디오 클립이 또 소비자분들께 어필이 될 거예요. 또 공개가 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빨강색과 더불어서 AMD, ATI의 또 아이덴티티를 한 번 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도 아이덴티티 나름이지. 네. 그 예전에 과거에 그 디자인된 그 루비걸을 보면 그 시대에 동떨어진 여성성이 그렇게 그 디자인도 되고 아 루비가 루비가 경쟁사 같은 경우 요정이죠. 그렇죠. 던지걸이라고 하나요, 맞죠? 네. 요정이고 그에 필적할 만한 그 뭐 뭐랄까 그 아우라 무기가 있어요. 네. 파리 아 파리가 아니고 나비날개. 나비날개 날아다닙니다. 루비는 뭐 우주선도 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광선검이 있었습니다. 루비가 더 모던화했던 그렇죠.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왜냐면 빨강색하고 어울리는 그런 거고요. 예, 그게 좋은데 아마도 디자인이 앞으로의 루비도 개인적 취향 아니에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 취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이제 최근에 본사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동양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루비에 대한 그 미적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 제 의견을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하게 아시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그 온라인 게임들이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에 보면 굉장히 좀 여신 이미지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소녀 미소녀적인 그렇죠. 이쁘게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들과 항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약간 좀 그 저희하고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약간은 좀 저희하고 여성분들을 바라봤을 때 미적인 기준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를 예를 들면 이쁘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서양 사람이 느끼는 이쁨과 동양 사람이 느끼는 이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를 보면서 건강한 매력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이게 무슨 소녀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저는 최소한도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거의 루비들이 좀 그런 형태였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한국에서 또는 아시아권 그 유저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어떤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에서 좀 피력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거는 그다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런 쪽 패키지에 뭐 여성이 왜 실사가 들어가서 뭐 섹시한 이런 여성 그냥 안 나.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셨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싶고 그래서 피력을 했습니다. 신야 시대나 김태희 사진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루비걸 한번 상반기 신제품과 함께 기대해봐도 좋나요? 일단은 루비걸은 분명히 상반기 기대를 하시고요. 신제품에 대한 소식은 따로 다시 저희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걸이 신제품도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옛날 제품에 그냥 뻔히 느낌이 나와서 뭐 그렇게 뭐 하던 그런 게 루비걸이 가능한가요? 빈손으로 오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무슨 루비걸이 맞죠. 할 일이 없어서 맞죠. 새로 디자인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예 그런 예 여기서 대충해서 넘어갑시다. 예 알겠죠.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면 피곤합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아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또 있어요? 예. 어 아까 마지막이었는데 질문이 또 하나 또 생겼네요. 아이고. 저희 사이트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 AMD 김상겸 사원님께 질문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뭐 하드웨어 커뮤니티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저희 쿨앤조이만의 뭐 장점 그리고 AMD에서 쿨앤조이의 좀 아쉬운 점 아니면 뭐 좀 바라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솔직히 바라는 점 은 뭐 저희 거 당연히 좋게 좀 유저분들이 딱 봐도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다 좋다 딱 이런 느낌 나오는 거 아 이런 거는 제일 좋은데 사실 커뮤니티는 약간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말씀하고 싶은 말 다 했고요. 하시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사실 신제품이 나오면은 프렌조이나 이런 데서 벤치가 올라오길 되게 많이 기다려요. 제가 진짜 딱 이렇게 우리 샘플이 가 있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언제쯤 이제 우리 벤치가 정말 좋은 내용으로 해서 올라오겠구나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하고 딱 들어가 보면 안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몇 주 동안 저희 거 관련된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온다 만약에 편조위에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걸 저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마다 이제 아 우리 것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다 자기만의 제품 뭐 프로세스면 프로세서 아니면 그래픽이면 그래픽 이런 식인데 저희는 또 되게 제품이 많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메모리도 물론 저희 이름을 달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 제품이 정말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공백이 좀 길어지면 약간 좀 그런 게 아쉬워요. 대신에 또 장점이 있죠 사이트에. 왜냐하면 일단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저희 AMD의 빨간색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검정색이랑 빨간색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그래픽 쪽은. 근데 명암을 보니까 저 프렌저이가 또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예, 명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이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이 보통 위주예요. 그래서 뭐 스폰서분들 배너 같은 것도 보면 약간 그런 쪽인 색깔들이 더 이렇게 잘 튀는 느낌도 나고 사실 저희 것도 그래픽 카드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좀 멋있어 보여요. 배경이랑 잘 어울리고 그렇죠. 예,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게. 네. 그리고 왠지 친 AMD 같아 보이는 느낌이 살짝 나지 않나요? 그런 색상에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의견 필요가 하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프렌조이를 마치 우리 좀 잘 예. 좀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무튼 예, 지금 뭐 체계가 프렌조의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네, 조금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예,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어떻게 원하시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있었고 예. 또 그거를 개선시키고자 좀 내부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인원적인 면에서 좀 기술적인 면에서 그거는 좀 앞으로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는 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리액션 예. 할게요. 야, 가능하면 그 리액션은 제가 이 전화에 한 700명 정도가 한 800명 정도 중에서 700명 정도 분이 남자예요. 혼자 목소리만 듣고 안 그래도 예. 지금 제가 죽겠는데 일 때문에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남자 목소리 듣기셔서 죽겠는데 좀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AMD 본사에서는 지금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 분 다 엄청납니다 예, 이러면 지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뭐 일적으로나 뭐 사적으로나 부딪힐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더 말이 길어지면 오늘 날 셉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인터뷰가 거의 네, 시간 많이 끝 인사 한번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쿨앤조이 회원 여러분과 이 대한민국의 이 본 그 인터뷰 폭탄 스커키를 보고 계신 유저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 뭐 이렇게 기습 습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게 오히려 또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가면 너무 딱딱한데 그래도 오늘 뭐 최대한 좀 기본적인 건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사항,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최대한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안에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는 저희는 좋은 제품으로 유저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